네, 거룩에 대하여 우리 보고 있는데요. 거룩에 대하여 첫 번째가 거룩의 두 가지 종류를 봤죠. 거룩의 두 가지 종류. 두 번째가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불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거룩을 몰라요. 거룩에 대해서 뭐 행위 구원이다 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이제 누군가 그 말씀한 적이 있어요. 박병 목사님께서 방언을 통전적인 개념으로 방언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글쎄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돼요,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풀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다리로 봐야 돼요, 다리로. 그게 이제 안 되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보면 이그 칸칸이 이렇게 다리가 연결돼서 한 다리를 이루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다리 뭐랄까요? 거룩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려면 판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판몇 개를 빼버리자면 다리를 못 건너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이제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감이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이 부분이 또한 필요한 것을 알 텐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풀지 못하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풀지 못하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도의 거룩이 얼마나 기본적이며 얼마나 상식적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 뭐 이걸 제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을 불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미인가를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우리 16절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불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미인가? 우리 진철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성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랄지라도 세상 욕심대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살지 마라. 왜요? 망하니까, 그죠? 망하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필수예요, 필수, 필수. 필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말씀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구약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복음을 들은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나 똑같이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필수 조건. 그러니까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느냐, 뭐한번 믿으면 영원,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이거는 구원론으로 논할까요? 뭘로 논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자, 내가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미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우리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우리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요. 우리 길선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오르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요. 네, 우리 14절까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기 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한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네, 하늘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들이 떠나가고 체질이, 이 원소입니다. 원소들.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온 우주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온 우주가 이렇게 다 풀어질 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거룩한 삶으로 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자체가 베드로를 모르는 거고, 바울을 모르는 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게 나와 있는데,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의 장기죠. 거룩한 삶. 응? 그래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거룩한 삶으로. 당연한 거니까.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거룩한 삶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오영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제 링크 주소를 받는데, 수백 명이 받고 있는데, 제가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차단해 놨을 텐데, 좀 아깝다 싶으면서도,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생명은 던져야 되니까, 그쵸?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절대 아깝지 않아, 그죠? 그것을 외면한 그들이 문제지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딜 신방을 가든 뭐 청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네, 4월달에 부흥이 끝나고 광주를 한번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누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기도를 들어갔다 오면서 그냥 오기가 그래서 기름값이 아까워서 전라도 광주 영혼들한테 문자를 냈더니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받기를 원하는 영혼도 있고 해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4월달에 날짜를 잡아서 바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하게 여기래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영적인 간음이에요. 실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음을 말하는 거다. 자, 계속 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혼인을 해도, 눈으로도, 또 다른 방향으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돌이켜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자, 오늘, 거룩에 대하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의 채우를 보겠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의 최후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의 최후.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크루트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나는 정말 귀한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잘 먹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엉터리 교회를 다니는데 차단해 놨다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너는 A 목사와 또 천안의 나팔스 목사의 링크 주소를 왜 거부했느냐? 사실은 너를 향한 생명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또 들을까봐 참. 그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링크 주소를 받고 있지만 또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할까봐 제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의 최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뭐 행위구원이다, 뭐 알미니안 주의다, 뭐 참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대로 간다. 말씀대로.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라이엄마의 라이엄마, 모든 사람으로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믿건 안 믿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하다는 건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시시비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고소한다거나 고소하면 안 되죠. 그쵸? 화평함을 누린다는 건 화평을 쫓는다는 건 고소하지 않는 거고 비방하지 않는 거고 비난하지 않는 거고 원망하지 않는 거고 그쵸?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쵸? 삿대질하지 않는 거고, 쌍욕하지 않는 거고, 그쵸? 거룩함을 쫓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은 따로 놀지 않는다. 따로 놀지 않아, 그쵸? 따로 놀지 않아. 이 화평과 거룩은 따로 놀 수 없다. 같이 가는 거 같이요.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 아무도가 누구예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여기서 불신자를 왜 얘기하겠어? 불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제가 이제 바울이 아닐까 예측을 하지만 저자를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이 깊어요. 근데 이자가 이 저자가 불신자를 위해 썼겠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화평과 거룩을 쫓지 않는 어떤 성도랄지라도 훗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거다. 한마디로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을 이 구원에 있어서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거룩을 제끼는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자,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주님 앞에 못 선다. 지옥 가는 거지 뭐.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 바른 길을 갈 텐데
글쎄요, 이런 설교랑 역행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삶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뀔까?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 어떤 그 경제학자 같은데 어떤 분의 제가 그 영상을 올렸어요. 이분이 세계 공황이 올 거래요. 그리고 이분이 2008년도인가? 2008년도에 그 경제 문제를 예측을 해서 이분이 적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뭐라냐면 이 보통 분이 아닌데 이 경제 지식이 많아요. 나이도 드신 분인데 세계 공황이 올 거래요. 그리고 미국의 위험함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늘 얘기했죠. 미국의 경제는 어느 시점에 무너질 것이다.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세계 경제는 와르르 동시에 무너집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경제는 한 나라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가치가 되는데, 전 세계랑 가치가 되는데, 가치.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물려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이번 고금리 정책을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세계 공황이 올 거래요. 아주 심하대요. 심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래요.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그 세계 공황을 떠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마지막 시간이 오면 이분이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3차 대전으로 가는 경제 몰락이 올 거다.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있잖아요.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 세계가 평화를 논하지 못할 때가 올 거다. 이 밥그릇 싸움에 있어서 더 이상 뭐 평화를 논하지 못할 때가 오면 3차 대전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이제 세계 경제 몰락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미국이 엄청난 지표를 찍어내요. 지금요. 뭐 상상을 초월해요.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경제를 관리하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본이 망한다래 곧이요. 일본이 곧 망한다는데 미국도 이런 식으로 가면요. 미국 망합니다. 미국이 망하면 세계 경제가 몰락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참 중요한 건데. 그때가 되면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되면 3차 대전이 벌어질 거다. 전 세계가 그냥 아수라장이 될 거야. 아수라장. 그리고 기름도 석유도 고갈 시점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지금 여러분들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 얼마 못 써요 여러분들. 제가 한참 전에 한 30년 40년 쓴다고 했거든요. 지금 석유를 쓸 수 있는 기간이 30년 40년이다 했거든요. 그 점점 당겨지는 거지.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어요. 미국 이라크를 공격한 것도 석유 전쟁. 자, 아무튼 세계 공황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인류의 시간표는 달려가고 있다. 선생님, 인류의 시간표가 달려간다. 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제가 살아있으면서 이제 이런 마당에 뭐 아파트 투기 얘기를 하고 이런 마당에 뭐 건강이 어떻고 저렇고 내가 헬스를 해가지고 10kg를 뺐느니 어쩌느니 더 날씬해져야 된다느니
아니, 건강 관리는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그쪽으로 돈을 쓴다든가, 그 사치와, 향락과, 마약과, 출세, 이런 쪽으로 믿는 자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계 국왕도 이분이 예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언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다가와도 굉장히 힘들 텐데.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제가 얘기하는 세계 경제 몰락 얘기, 이 마지막을 향하는 이 몰락 얘기가 나오는데도 믿는 자가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출세의 노예가 돼 있고, 향락의 노예가 돼 있다면, 뭐 이게 참, 돌이킬 수 있을까? 극극 소수 빼놓고는 돌이키지 못할 거다. 예, 이 마당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을. 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계속 경고하십니다. 긴장해라. 자, 우리 5장 11절 우리 12절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예,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건 믿음을 버리는 건데, 그쵸? 12절에 나오잖아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믿음을 버렸다, 이거예요. 자, 믿음을 버리고 시집 간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걸 것이고, 믿음까지 버린대.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거룩의 기본이, 거룩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뭔지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버린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짓는 건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 예, 거룩을 잃어버린 거다. 거룩을. 그렇잖아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건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거니까. 죄의 근본적인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요? 심판을 받느니라. 심판. 자,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죠? 심판. 자, 거룩과 믿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다서 1장 20절 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이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20절이요. 우리 지은이요, 지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래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그 헬라어 성경상으로는 그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돼 있어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죄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죄랑 반대길이에요. 믿음과 죄는요, N극과 N극이에요. 서로 부딪혀요.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린다는 건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의 최후 심판이죠.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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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이요. 환희요, 환희. 네. 지금 에베소 교회 책임자에게 이제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 이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책임자들을 말하고요. 자, 일곱 교회의 책임자들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참지 않았대요. 자칭 사도라 하되 또는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신자의 최고의 거룩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의 거룩이에요. 신자의 최고의 거룩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자, 최고의 거룩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뭐랄까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한 이 사랑이라는 최고의 거룩을 상실한 자의 최후도 결국 심판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9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9절에서 우리 11절이요. 네, 우리 수빈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한 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워하노. 네, 우리 8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뭐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생겼다겠죠. 우상 생겼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자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저희는 누구예요? 8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쵸? 우상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렇죠? 그럼 9절에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거듭나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뭐라고요? 우상에게 종노릇할 수 있느냐? 그럼 우상에 종노릇하는 것을 안 떠나면요? 아, 지옥 가죠.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이 날은 안식일 그런 겁니다. 다른 월삭들, 예, 매월 초를 말하죠. 절기는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장막절 기타 등등입니다. 뭐 해는 뭐 안식년, 뭐 그런 희년 그런 게 해당되고요. 자, 그런데 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이 해들을 보면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랑 연결된 그 있잖아요. 유월절 있죠? 유월절. 예,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체를 안식일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제체를 안식일 교회. 이런 집단들은 지금 절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천안 초등학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요. 율법. 그럼 이런 천안 초등학문, 이런 그 날들, 달들, 절기들과 이 해들을 구약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원한 생명도 받았는데 바울이 수고한 게 헛되게 될까 두렵대.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 못 간다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이 천안 초등학문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그 나라 못 간다고요. 그 나라 율법 조항에 딱 걸려가지고 주일날 자판기도 쓰지 말래.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목회자가 무지하면 다 같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체를 안식일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집단들이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이단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막 독주를 먹어요. 독주. 구약의 어떤 습관을 따라서 때가 되면 또 독주를 먹어요. 어떤 절기를 따르는 것 때문에 참 미련한 거예요. 네, 자기만 지옥 가운데는데 또 성도들까지 또 끌어당겨서 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첨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 그대로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사실 중심부인 게 할례예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중심부인 게 할례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별할 때 바지만 내리면 돼. 히틀러가요 무조건 유태인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바지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무조건 할례가 돼 있어요. 그 어릴 때 하는 수술 있잖아요. 고리 잡는 수술이라고.
유태인들은 무조건 고리 잡는 수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과 유태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고래 수술을 했느냐. 자, 계속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할례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 율법 관단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율법 그대로를 따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도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자, 율법에 주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자판기를 못 써요. 그러면 그 교회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죠? 율법을 성령 안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율법들을 율법 조항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 지방이 너무 많아. 그런 관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아,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돼지고기를 좀 적게 먹어야겠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난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는 그거는 율법 전체를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뭐가 달라요, 근데? 아, 뭐가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된다. 그 사람은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지시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지. 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위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우리 행위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지. 뭐 그 나라 못 간다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이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성령을 쫓으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그대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오징어를 저한테 줘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율법을요, 율법 전체를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 지금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 전체를.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항 그대로 저 행해야 된다고 만약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